빅팩토리를 찾아주신 방청객분들 그리고 BTV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필모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를 모시고 필모그래피를 복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배우와 제가 대표작을 선별하는데요. 작품당 한두 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고요. 배우 김남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 김남길입니다. 8월의 콘서트 필모톡의 세 번째 주인공 김남길 배우. 요즘 노래도 하시고 춤도 추시고, 근데 사실 제일 잘하시는 거는 연기잖아요. 네, 배우가 당연히 연기를 제일 잘해야죠. 네, 그럼 바로 김남길 씨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돌아보겠습니다. 일부 작품은 BTV에서 같이 본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김남길 씨 혹시 같이 본 콘텐츠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네,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반 영화의 대사, 배경음악 뭐 그런 것들을 자막을 넣어주는 그런 콘텐츠잖아요. 화면 상황과 시각 정보를 설명하는 음성 해설도 넣어서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하도록 지원하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주셔야 풍성하게 제작될 수 있으니까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생되는 참고 영상에는 청각 장애인의 시청을 돕는 영상 자막과 수어 통역이 제공됩니다. 첫 번째 작품은 선덕여왕이고요. 제가 고른 씬은 광인 깨어나다입니다. 너네 다 일로 와봐. 모조리 죽여주마. 가자. 김남길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린 장면인데요. 사전에 박홍근 감독님을 인터뷰했는데요. 비담 역에 굉장히 일찌감치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특히 선악이 공존하는 얼굴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셨는데요. 출연 제안을 받았을 때 좀 기억이 나시는지요? 선덕여왕에서 이거는 내 캐릭터 같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누구도 표현 못한다라고 자신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캐릭터를 생각하면 며칠이든 잠이 안 온다라는 이야기를 감독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실 뭔가 많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감독님이 그냥 당돌하게 얘기를 하니까 캐스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사실 많이 고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액션 연기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박 감독님께서 하체가 긴 특성을 눈여겨보고 발차기 같은 동작을 좀 돋보이게 하려고 좀 애쓰셨다고 하는데, 그 포인트를 약간 저는 이제 표범 같은 날렵함, 약간 거기에 좀 두신 것 같은데 그 준비가 조금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비담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미실이라는 캐릭터가 이미 존재해서 시청자분들한테 각인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미실의 아들이라는 표현, 그리고 그 캐릭터의 성향을 좀 두각시키기 위해서 보여주는 이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했었을 때 날렵함이나 그리고 빠르기, 칼을 쓰는데도 칼도 잘 쓰지만 발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고, 그리고 액션 행동 자체에서 오는 잔인함을 조금 표현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잔인성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박 감독님께서 김남기 씨 연기를 보면서 크게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표현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보실 영상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강수가 미소의 위독한 모습에서 죽은 아내를 떠올려 용기를 내는 신인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부터 내적 불안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문을 부여잡은 모습에 미안한 마음이 묻어나기도 하는데요. 고개를 숙인 모습이나 축 처진 팔 그런 것들이 이제 주는 감정이 아닐까 싶은데 사실 한 번도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느 날의 강수는 더 어려웠고 그냥 여러분들도 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 아내가 죽은 그 방을 오랫동안 방치해뒀고 용기를 내서 그 방을 한번 들여다보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계단이나 이런 거는 미술 소품팀들이 세팅해놓은 그런 상황 안에서 그 순간에 집중해서 표현한 것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이용기 감독님이 약간 컷을 좀 길게 잡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애써 이렇게 외면하거나 맨 마지막에 아니면 숨이 막혀가지고 약간 이런 동작 같은 거 이렇게 외면하면서 그런 것들은 약간 좀 컷을 길게 잡아서 본인이 좀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관객들한테 조금 감정이 끊길 것 같아서 한 번에 쭉 가자고 얘기하셨고 저도 그런 거에 동의를 해서 조금 길더라도 그냥 카메라 끄지 말고 컷하지 마시고 조금만 맡겨달라고 했었고 이런 장면들은 배우한테 맡겨놓으면 배우가 사실은 좀 연기하기가 부담스러운 신이긴 하거든요. 온전히 배우의 감정을 따라서만 카메라가 움직이고 그걸 관객들이 느껴야 되는 장면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장면이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결말에 이르러서야 약간 발을 이제 떼는데요. 창문을 내려다보면서 이제 과거의 기억, 특히 자신의 과거 모습을 마주하며 짓는 얼굴이 굉장히 좀 미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서 울어야 되나? 아니면 너무 해맑게 웃어야 되나? 고민을 엄청 많이 했었었는데 그냥 막상 저 창문에 서서 상상을 이제 아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행복했었던 시절을 좀 상상을 하니까 눈물이 나지도 않고 활짝 웃어지지도 않고 그냥 강수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하면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희망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저 장면이 제일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제일 마음에 드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고른 다음 영화는 도리와 가구요. 달을 향해 짓다입니다. 우와, 아니 양반이신 것 같은데 제법 짓습니다. 누시오. 조선 팔도 할 일 없이 이리 기우 저리 기웃거리는 석파 이항이라 하오. 조선의 선왕, 인조의 셋째 제재방, 인평대군의 팔대손이신 대감을 몰라뵙고 소위 죽음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이 나라의 왕도 아니고 벼슬아치도 아닙니다. 그래도 왕족이신데 보는 눈도 많고 하니 편하게 마십시다. 자. 근데 왜 하필 그 소리인가? 소리는 썩은 양반들 것이 아니니까 고통받는 민초들을 위로하자. 그게 입신양명이지 뭐 있겠나. 대감 마음 단단히 잡으셔야 합니다. 대감께서는 이 나라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취객이 어찌 이리 또렷하게 쏘아보는가. 불편하다 하셔서 제가 잠시 연기를 했습니다. 속았구만 내가.
자네는 오름세였어. 이 장면에서 포인트는 자유로움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적으로는 권력자의 전형성이나 그걸 깨는데 약간 주안점이 맞춰지는데요. 이 신에서는 무엇보다도 약간 인간미가 도드라집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잡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처음 할 때부터 개 짖는 소리부터 자체가 대본에 쓰여 있는 것 자체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놓을 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게를 잡지 않고 그렇게 짓고 나서 승룡이 형이 뉘시오라고 물어보는데 사실은 석화 이황이라고 하오라고 얘기하는 걸 일반적으로 이런 권력과 어떻든 그 흔히 얘기하는 왕자라고 그런 왕권의 이제 가족인 사람이 얘기했었을 땐 무게를 잡을 수 있는 인사였을 텐데 석화 이황이라고 하오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것 자체부터 그리고 그렇게 저작거리에서 그 소리꾼과 술을 먹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경계하지 않게끔 보여줘야겠구나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흥선이 됐었을 때의 변화된 다른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을 좀 두려고 했었어요. 두 인물의 대화에는 이렇게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데요. 제가 사전에 이종필 감독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서로 속고 속이는 걸 알면서도 눈빛에서 약간 진심이 새어나오는 그런 연출을 좀 유도하셨다는데요. 사전에 유승용 씨하고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이 사전에 얘기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승룡 형이랑은 사실은 제가 술을 먹는 연기를 할 때는 단 한 번도 술을 먹고 연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연기가 아니게 되니까. 근데 이 장면을 연기하기 전에 이 신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라고 하면서 옆에 아침 햇살을 원래 이럴 때 딱 두고 하는데 아침 햇살인 줄 알고 우리가 이제 일단은 원샷을 하고 얘기를 하자 이러고 이제 짠을 하면서 원샷을 했는데 그게 막걸리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래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시뻘개지는 체질이라 많이 시뻘개지죠. 네, 많이 시뻘개지죠. 그래가지고 이거 촬영 못 하겠는데 얘, 누가 술 먹였어?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러면서 술이 조금 깨는 상황에서 우리가 속고 속이는 걸 너무 티나게 하지 말자. 그냥 그것들에 대한 진실의 감정은 좀 뒤로 숨겨놓고 여기서는 얘가 날 속이네, 나도 널 속일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실성 있는 것처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지금 화면 보니까 조금 붉게 보이는 게 저게 나름 술이 좀 깬다고 했는데 그냥 마냥 제가 술이 깰 때까지 저를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승룡 형도 그렇게 한 잔 마셨고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조금 술을 마시면서 연기를 해보자라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이 영화에서 굉장히 좀 저음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는데 다음 영화에서도 좀 저음이 좀 돋보이거든요. 근데 이 저음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의 저음인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로 와. 일로 와. 아빠. 빨리 타. 빨리 타. 다시는 내 딸한테 접근하지 마라. 저희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이렇게 큰 소리 그만하고. 난 네가 누군지 알고 있어. 너도 알지 내가 누군지. 은희한테도 그래서 접근한 거고. 이 살인마 새끼야. 지금 자백하신 겁니까? 기억이 안 나. 나 치매거든. 제가 은희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 굉장히 노골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근데 그 경계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아요. 원래는 처음에 테이크가 기억나는 게 그냥 이렇게 경구 형이 여기 이렇게 계시면 얘기할 때 이렇게 살짝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아예 돌려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사람들한테 더 헷갈리게 하고 지금 자백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너무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냥
아까 얘기한 그 경계에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보는 감정이지만 눈은 그냥 이런 식으로만 살짝 이렇게 자백하시는 거니까 몰라 난 치매거든 아니 근데 어찌됐든 준비는 철저하게 하셨고 사실 제가 이때도 뭐 김남규 씨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시기인데 인생 최대 몸무게 찍으셨잖아요 또 맞아요 맞아요 네, 과다식단을 또 그리고 감독님이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이 자처하셨잖아요 예, 예. 이거는 왜 찍겠다고 이렇게 감독님한테 말씀을 먼저 제안하신 건가요?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적이나 소시오패스라는 그 두 단어로 뭐 명명짓는 살인마들이라고 하면 좀 예민하고 그런 성격적인 것들이 보여서 누가 봐도 살인마일 것 같아 라고 보이는 거가 별로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무표정하게 있거나 그러면 제가 인상이 조금 날카로워서 사람들이 좀 차갑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래서 좀 살도 찌우고 운동도 하고 벌크업도 해서 좀 수도분하게 보이고 그런데 눈만 살짝 돌아가는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고 눈빛 연기는 다음 작품에서도 만만치 않은데요. 제가 감상한 직후에 카톡으로 김남규 배우한테 감탄사를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입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부인한테 그럴 자격이 있어요? 뭐 자격이라기보다는 그냥 살인은 내 직업 같은 거지. 직업?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너보다 힘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만 골라서 그랬어? 그게 얼마나 찌질한 짓인지 너 스스로도 잘 알고 있지, 구영춘. 뭐? 넌 그들을 벌할 자격이 없어. 그건 어떤 누구한테도 마찬가지야. 설령 그들이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벌을 받아야지 너한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합리화로 네 그 끔찍한 행위들을 정당화하지 마. 아니지! 구영춘. 너는 그냥 찌질한 살인자일 뿐이야. 제가 이거 너무 좋아하는 신인데요. 박보람 감독님을 인터뷰했는데 구영춘의 개변을 들으면서도 계속 자기 이야기를 떠들게 하고 동시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안간힘 같은 모습이 다 나오기를 바랬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심적 변화가 입에서 나타났다고 봤는데요. 무언가를 말하려다가 약간 망설이고 혀를 살짝 내밀어서 아까 초반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마른 입술에 입을 침을 이제 축이는데요. 이게 준비된 디테일이었는지 아니면 집중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나온 반응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연기를 할 때 대부분 계산해서 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냥 현장에서 이것도 뻔한 얘기라고 들리지만 제가 악의 마음을 정말 좋아했던 건 이렇게 범죄자들의 연기하는 배우들이 연기를 너무 잘했어요. 그게 겸손한 게 아니라 연기는 그 상대방이 연기를 하는 거를 잘 듣지 않으면 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화가 나게 하니까 그리고 내가 화난 걸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프로파일러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프로파일링 하는데 실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 벌떡 일어나서 때리고 싶은데 그거를 참고 현장에서 그렇게 된 거지 그냥 현장에 가면 상대 배우가 연기하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한 거를 모니터를 뭐 그렇게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오늘 보니까 잘했네요. 잘했어. 송하영은 범죄자들을 상대할 때마다 마지막에 목소리가 또록또록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씬에서는 찌질한 살인자일 뿐이야. 이게 그럴 것 같은데요. 박보람 감독님께서 드라마가 하고자 하는 말이자 피해자와 유가족, 시청자를 대신해 내뱉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사 톤에 대해서 김남기 씨하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래는 이 대사가 이런 대사가 아니었어요. 더 전문적으로 프로파일러에 가까운 대사였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이 대사가 가장 어려웠던 건 감정적이면서 또 되게 냉철하면서 프로파일러의 전문 직업에서 벗어나지 않고
인간 송하영이 갖고 있는 감정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했었을 때에 대사가 쓰여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이 대사를 어떻게 내뱉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촬영하기 전까지도 이날도 권일영 교수님이 오시고 박부랑 감독님이랑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날 믿고 맡겨라라고 얘기했죠. 제가 김남기 씨 어떻게 연기하는지 이제 다른 분들한테 많이 듣다 보니까 제가 좀 그래도 잘 아는데 굉장히 촬영장에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배우들한테도 그렇고 스태프들한테도 그렇고 굉장히 장난도 많이 치시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이렇게 다른 분들 챙기고 누구 챙기고 이러다가 갑자기 카메라 앞에서 슛 들어갈게요 하면은 집중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그 힘이 뭡니까 그게? MC 스퀘어? 아, 지금 여러분들은 모르겠구나. 아, 질문을 다시 얘기를 네. 대답을 해드리면 네. 이 연기를 하고 현장에서도 제가 자꾸 장난을 치고 하는 건 같이 일하는 동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고 대중들한테 주인공으로서 연기력이나 그걸 끌고 가는 거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되고 또 관계자들 이 업계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진정한 주인공이다 라고 배워서 여러분들 직장생활 다 똑같이 사업을 하든 힘들잖아요. 근데 현장에서는 조금 즐겁게 일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집중력이 아니에요. 좋거나 제 이렇지. 생각에는 집중력이 선천적으로 좋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김남기 배우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숍이나 이런 데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막 저하고 장난을 치면서 이런 장사점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다가 대본을 이렇게 읽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눈빛이 그때 엄청 집중력이 그렇게 섹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래 오늘? 그렇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신에서도 김남기 씨의 놀라운 집중력이 돋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단지 범인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똑같이 흉기 휘둘러봐야 알 수 있는 마음인 거면 그냥 모르는 게 나아. 누굴 해치려던 건 아닙니다. 위협이 됐지. 네가 말하는 그와 되게 중요하지만 지금 방식 너무 위험해. 네 한번 봐봐. 지금 네가 어떤 잠 보라고. 그 새끼들 마음 들여다보는 거 다 좋은데 그 전에 니를 먼저 돌보란 말이야, 제발. 요즘 밤마다 피해자들 얼굴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기껏 선택한 방식이 이거야? 니도 사람 죽여봐야 그 새끼를 잡을 거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연기가 두 가지 색깔로 전달되는데요. 하나는 상상 범죄로 생긴 죄책감과 괴로움. 다른 하나는 피해자가 겪었을 아픔에 대한 간접 체험 또는 공감입니다. 근데 이 지금 이 두 장면은 대본에 간략하게 있기도 했지만 권일흥 교수님의 이야기가 좀 결정적이었어요. 그래서 대사를 좀 더 추가하고 상황적인 것들을 조금 만든 거예요. 프로파일링을 하다 보면 동화가 되기 시작한대요. 너무 그 사람을 잡고 싶은데 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다 보니까 그 사람의 되보는 입장을 연기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전자가 하나도 안 와닿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서 제가 살짝 웃음이 났던 건 조금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후자에 그 사람이 아픔을 갖고 있는 것들을 전해 들으면서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고 그걸 표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박보람 감독님께서 다음과 같이 고마움을 표해 주셨습니다. 김남길은 배우와 스태프를 이끌어주는 사려 깊은 배우입니다. 동시에 그 배역 자체에 순간적으로 몰입하는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 배역이 되는 집중력을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감탄하게 됩니다. 우리 드라마에 범죄자로 나오는 배우들이 많았는데 그 배우들을 동료로서 배려하는 모습, 그들이 최고의 연기를 뽑아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모습에서 감독으로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함께 작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남기 씨의 새로운 매력으로 가득한 영화 물의 안이고요. 제가 꼽은 씨는 알 수 없는 진심입니다. 준기랑 같이 갈 거야? 준기를 돈 줘서 보내버리고 나랑 같이 살면 안 될까? 진심이야? 그걸 믿냐? 나중에 동그해지면 연락할게요. 영준 씨, 귀걸이 고마워요. 사전에 오승욱 감독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씬을 찍을 때 어떤 주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각자 해석한 대로 연기해달라고 하셨다는데요. 시나리오에는 모호하고 미스테리하고 꿍꿍이가 있는 느낌, 그런 것들이 좀 강했는데 보셨다시피 감정선이 조금 더 도드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촬영 뒤에 감정을 더 숨겨야 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제작진 사이에서 나오기도 했다는데요. 좀 어떻게 해석하시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 씬은 사실 멜로 씬이라고 생각을 하고 찍은 거거든요. 이제는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서로 다 들켜서 감정에 대해서 사실은 확인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재곤이 멍청이가 그 순간에 갈등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그걸 믿냐라고 얘기하는 것까지에 대한 갈등이 되게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더 속상했던 건, 그러니까 그게 좋은 만큼 속상한 건 그 말을 믿냐라고 얘기했는데 도희 누나가 그게 너무 진짜 사랑한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표정을 딱 지으면서 감정적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너무 비겁한 거죠. 정재곤이 그 자리를 너무 빨리 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마지막에 한 번 더 사랑 고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희영이가 귀걸이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촬영을 할 땐 조금 더 머물러서 가는 것들에 대한 주문들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그렇게 오래 머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되게 부끄럽고 정재곤 캐릭터가 빨리 여기서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까라는 말은 그러면은 진심이네요. 그 말만 따지면. 그렇죠. 정재곤은 그게 진심이 나도 모르게 진심이 튀어나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앞서서 코미디로 좀 분위기를 전환해 보겠습니다. 드라마 열혈 사제 20화의 환상의 콤비입니다.
촬영장이 바뀌기도 했고 동선이 어그러지기도 했고 수면 부족으로 졸음이 밀려오는데 해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서 정말 다급하게 찍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디어를 즉석에서 다 짜내가지고 B급 정서로 밀어붙이자라고 해서 그렇게 찍기로 했고 본인이 막 연기를 해도 김남기 씨가 진짜 다 받아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김남기 씨는 또 김성균 씨한테 또 서로 리액션하는 측면에서는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진짜 최고의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호흡이 너무 잘 맞아요. 김성균 씨가 김남기는 망가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처음에는 톤앤매너를 그렇게까지 가볍게 가져가지 않았다. 그런데 편집실에서 김남길이 녹화한 분량을 봤는데 아주 미친 사람 같았다. 주인공이 이 정도로 내려놓고 연기한다고? 라는 의문이 들면서 아 나도 내려놓고 맞춰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망설임을 주저하지 않는 배우가 사실 흔치 않잖아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이렇게 좀 실행의 동력이 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사실 동력이라고 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건 코미디잖아요. 열혈사제가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모든 배우가 작은 역할부터 큰 역할까지 그렇게 성균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망가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찍으면서 손가락, 손목, 늑골 차례로 다쳐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었는데 깁스하면서까지 근데 연기를 또 강행을 또 하셨잖아요. 어쨌든 이게 당연히 책임감 때문일 텐데 가끔은 그래도 심적이나 육체적으로 좀 괴로울 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분위기가 되게 좋았어요. 열혈사제가 사람들이 한참 사랑해줄 때였고 그리고 조연 배우들이 인지도가 막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제가 쉬면서 그 흐름이 끊기면 촬영장에 다시 나와서 할 때는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 되게 힘든 순간이었어요. 그때도 또 배우들이 전부 다 병실에 와가지고 저를 병문안 온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날 열혈사제도 같이 보고 근데 저는 저를 걱정해서 온 줄 알았더니 언제 나올 거야? 촬영 언제 할 수 있어? 뭐 본인들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촬영이 그때. 그래서 조금만 쉴 수 있나? 무리하지 말아라. 배우들이 전부 다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갔거든요. 근데 책임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연이라면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허 감독님께서 김남기 씨를 습득력이 빠르고 액션을 하면서도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액션 연기를 많이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많이 능숙해지신 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건 있어요. 원래 액션을 잘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봐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간다니까. 제가 얘기를 아까도 했지만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리고 계속 봐야 돼요. 내가 나를 대역으로 하는 그 액션 배우가 몸선이 움직이는 게 좀 다르거든요. 보이지 않는 또 노력과 여러 가지 또 고뇌가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김남기 씨의 필모그래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나쁜 남자,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명불허전, 클로젯 등 이 밖에 다양한 작품을 B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겨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할 건데요. 이수아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그 배역에 따라 목소리 톤이 완전히 다르시던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설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슴 소리를 많이 써요. 이쪽에 있는 소리를 많이 쓰다 보면 이렇게 울리는 소리를 많이 쓰면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 근데 조금 더 하이로 얘기하면 이렇게 하이로 가면 이제 가슴 떨리는 소리가 없어지는 거. 지금은 조금 위에 있는 거거든요, 발성이. 그렇게 해서 훈련을 조금 하면서 캐릭터적으로 맞는 목소리. 근데 그게 제 목소리에 비슷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목소리를 바꾸면 그게 자칫 잘못하면 제 생각엔 너무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서 그냥 캐릭터에 맞춰서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 목소리를 위아래의 톤나 톤 정도 그 정도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다음 분은 홍예빈 씨입니다. 요즘 촬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누구에게 도움이나 위안을 많이 받는지 궁금해요. 그 촬영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제가 연기한 인물이 관객들과 대중들한테 얼마만큼 공감을 할 수 있게끔 하느냐예요. 일단 첫 번째의 대본이나 시나리오를 작품을 고를 땐 스토리가 재미있는지, 사람들한테 많은 공감을 일으킬 만한 이야기인지. 근데 현장에서 지금도 그렇고 지금 가장 큰, 옛날에도 그랬지만 가장 큰 고민은 캐릭터를 얼마만큼 살아있는, 진짜로 옆에 우리가 그냥 이웃에 사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느끼게, 보시는 분들이 느끼게 하느냐를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같고,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위안을 받는 건 여러분? 저는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위안을 얻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후배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맞지 않더라도 현명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필요해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가족,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같은 동료들,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우리 이 기자님도 집 앞에서 가끔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고민들도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팬분들이랑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리고 존재적인 것들로 힘을 많이 얻어요. 필모그래피를 돌아보면서 김남기 씨가 촬영장에서 두 명의 몫을 한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는데요. 박보람 감독님 말처럼 분위기를 좀 주도적으로 밝히면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 배우는 흔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는 그걸 몇 년째 느끼고 있다는 배우 김원혜 씨의 견해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두 분은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열혈사제 등에서 호흡을 맞추셨는데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10살 이후로 산타클로스를 믿지 않았습니다. 50이 다 되어서 내 앞에 산타클로스가 나타났습니다. 배우 김남길이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내가 바라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고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줍니다. 김남길은 잘난 외모를 가진 것도 모자라 따뜻한 마음까지 지녔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일상도 자주 물어봅니다. 나한테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동료 배우와 스태프들에게도 한결같았습니다. 세상에서 받은 관심과 사랑을 주위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알게 되어 저는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왜냐하면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출연했던 장면이나 캐릭터들을 이야기할 기회도 없었고 경험이 없었었는데 오늘 처음인데, 짠하기도 하고 뭔가 힘을 얻어가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좋아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더 얘기를 듣게 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더, 늘 그렇지만 어떤 현장에서도 연기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있으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던 오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끝인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저의 필모, 제가 했던 연기했던 캐릭터, 인물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도 제가 갖고 있는 본업에 대해서 배우로서, 작품으로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좋은 배우, 그리고 또 좋은 배우임에도 좋은 사람으로 여러분한테 실망시키지 않는 김남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수어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